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흥군 농촌 왕진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. 고흥군은 어제 녹동농협에서 원광대 광주한방병원, 고흥종합병원 등과 공동으로 농작업 질환 진료와 한방진료, 거만검사, 돋보기 처방 등 양방협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했습니다. 이번 왕진버스 사업은 올해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7개 지역 농협 차원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.